예나야, 잘 있어? 이쪽 가는 거야? 진주씨, 그동안 즐거웠어요. 보고 싶을 거예요. 그래요. 자주 놀러 와요. 아, 뭐해. 첫 시간 늦겠다. 아, 기집애 진짜 가는 날이네. 그럼 저 갈게요. 나오지 마세요. 가요. 그렇게 잘생겼어? 아, 야, 그럼 나도 좀 보고 싶다. 아, 언제 가는 거야? 이대로 얼렁뚱땅 눌러앉는 거 아니야? 누구세요? 아이, 자, 아니, 여기. 이게 뭐예요? 아, 여기 강수지 씨 댁 맞죠? 에? 아, 예. 아, 저 좀 비켜보세요. 아니, 아저씨, 저기. 아, 조심해. 예. 아이씨, 아이고. 오, 쿠션 좋고. 오, 너무 좋다. 이제 여기서 자야지. 아, 좋다, 좋다. 아저씨. 아, 네? 이게 뭐예요? 아유, 침대가 오래됐는지 그냥 너무 꺼져가지고. 아, 그게 허리 얼마나 안 좋은데요. 아이. 저... 금방 가실 거면서 뭐하러 이런 걸 주문하셨어요? 예? 아, 제가요 원래 하룻밤을 자더라도 그냥 푹 자야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. 아가씨 여기 온 지도 꽤 됐는데 집에서 걱정 안 해요? 나 집에서 내놨거든요. 그리고요 나 아무도 걱정 안 해요. 그래도 이젠 가보셔야죠. 아니 언니, 지금 내가 뭐 안 갈까 봐 그래요? 아, 걱정 마세요. 언니가 나 붙잡고 같이 살자고 빌어도 내가 안 살 테니까. 그리고요 저 오라는 데 많고요 갈 데 많은 사람이에요. 안 그래도 오늘 갈 거예요. 에이. 정말요? 아, 그럼 제가 짐 싸는 거 도와드릴게요. 아, 근데요, 아 진짜 가긴 가야겠는데 갈 길은 멀고 체력은 딸리고. 아니 그냥 진한 사골국물에 곰탕으로 먹으면 내가 그냥 바로 갈 텐데. 곰탕요? 곰탕만 드시면 꼭 가시는 거죠? 곰탕 먹고 암 가기만 해봐라 진짜. 어? 야 이거 곰탕이네? 야 당신 나 요즘 부실해진 건 눈치챘구나. 이거 당신 거 아니야. 어? 아니, 그럼 이거 누구 건데? 아가씨가 가시는 길에 힘이 딸린다 하시면서 곰탕 한 그릇 드시고 싶다길래 마지막 끼니라도 제대로 대접해서 보내려고. 여보! 고마워. 아, 나 이렇게까지 또 우리 수지를 생각해줘서 참. 아가씨! 저 마지막 식사하셔야죠! 여보. 오늘 강의가 좀 지루했었죠? 출석률이 좀 저조해서 제가 좀 흥이 안 났습니다. 내일은 좀 재밌게 해볼게요. See you tomorrow. 저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예? 저희 그만둬야 될 것 같아서요. 아 그래요? 그동안 오래 다녔는데 섭섭하네. 뭐 어찌됐든 어디 가서든 영어 게을리하지 마세요. 네. 아 근데 요즘 불경이 불경인가 봐요. 아 수강생이 늘지는 않고 자꾸 줄어. 에휴 불경기면 다 같이 불경기 해야지. 아 시효 선생은 수강생이 넘쳐나니까 문제지. 시효 선생이요? 강 선생 몰라? 이번에 다른 학원에서 스카웃 강사잖아. 오자마자 수강생들이 그냥 초가득되네. 시효? 아휴 자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 선생이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. 아휴. 아니 외국인이라니 이름만 그럴걸? 아, 시오가 크레이작스의 아마 약자라지. 응? 크레이작 미친 소요?
맛있다. 아가씨, 곰탕 어때요? 사골 차가운 걸로 우렸는데. 어쩐지 그냥 제대로다. 언니, 내일까지 먹을 거 있죠? 네? 내일이라니요? 오늘 곰탕만 드시고 가시기로 하셨잖아요. 아, 그게요. 세탁소에 옷 맡긴 게 있는데 내일 찾을 거 그냥 깜빡했지 뭐예요. 그것만 찾아가지고 바로 갈게요. 아, 공부 죽인다 죽여. 진짜 맛있다. 당신 나 좀 봐. 잠깐만. 이거 먹고. 만 먹고 빨리. 저쪽 안 먹는다. 아이씨, 다 안 먹었는데. 아가씨, 저러면서 여기 눌러앉을 생각 아니야? 에이, 설마. 내일 세탁소에서 엄마 찾으면 간대잖아. 그걸 어떻게 믿어. 한두 번 속았어야 말이지. 이따 좀 더 있으면 어떠냐? 그걸 말이라고 해? 우리 형편에 군식구 하나 드는 게 말이 되냐고. 게다가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냥 다 해주기만 바라는데. 내가 아가씨까지 모시고 살아야 돼? 아, 알았어, 알았어.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, 뭘. 알았어. 내일도 안 가기만 해봐. 당신이랑 그냥 확 같이 그냥 쫓아버릴 테니까. 아이 참, 알았어, 알았어. 근데 아, 누나 안 돼. 아, 깜짝 놀랐네. 깜짝이야. 아, 놀랬잖아요, 언니. 이제 일어나세요, 아가씨. 세탁소에 맡긴 옷 이 옷 맞죠? 아, 아침부터 웬 부지런히 해요? 아가씨 바쁘실까 봐 짐 싸는 거 도와드리려고요. 근데요. 네? 오늘 낮에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거든요. 아, 그거 갔다 와서 저녁에 바로 갈게요. 저녁이요? 아, 그래봤자 몇 시간 차인데 뭐, 언니. 진짜 저녁에 꼭 가는 거죠? 아, 그럼요. 아, 진짜 잘 나가는 친구들 만나면 속상할 거고, 응?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뭐 저녁에 갈 수 있겠죠. 아, 이 나이에 내세울 건 한 개도 없고 그냥 오빠 자동차라도 몰고 나가면 내가 그냥 차면이 확 설 텐데. 아, 차 가지고 나가면 술도 못 마실 거고. 아, 차요? 차만 빌려드리면 진짜 꼭 가실 거죠? 아직 멀었어요? 좀만 더 기다리면 돼요. 아우, 빨리 좀 서두르지. 아, 도대체 몇 시야? 어, 이런데 늦겠네. 아, 언니, 여기 덜 닦였다. 그래, 내가 마지막이니까 다 참는다, 진짜. 에이. 어? 어쩐 일이야? 아니, 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어? 크레이지.